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이런 대사 나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 첫날입니다. 자, 출중한 영화를 사랑하시는 무술쇼 가족 여러분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나무 배우들을 꿈나무 꿈나무의 출중한 영화 게시판에 추천해주세요. 무술쇼 가족 여러분들에게 꿈나무 배우들을 소개해드린 물론 그에 걸맞는 출중한 영화 또한 추천해드립니다. 꿈나무 꿈나무의 출중한 영화. 네, 이번 주 무술쇼를 찾아주신 꿈나무 꿈나무 손님은 과연 누구실지. 자, 오늘은 꿈여로, 오랜만에 꿈여로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하은채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설렙니다. 데뷔는 2012년도에 드라마 마이 의녀 역할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래. 도성에서 제일 부자래. 첫 스크린 영화 데뷔는 2015년에 고양이 장례식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친구 복영 역으로 나와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올레라는 작품에서 이제 프론트 직원 역할로 이제 단역으로 나왔는데. 죄송한데 저희 지금 방이 꽉 찼습니다. 아니 청소기도 아닌데 왜 방이 다 차요? 죄송합니다. 네. 신하균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님, 박희순 선배님이랑 연기를 해서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옥중화를 통해서 왈가닥 기생 이제 최선 역할로 연기를 했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영화 올레 속의 하은채 배우를 찾아서 무술쇼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영화도 보시고 이따 인증샷도 찾아내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시청자분들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 우리 하은채 배우의 숨은 매력을 보여주는 시간,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저스트 원 미닛. 원래 좀 새로운 걸 뭐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새롭게 뭘 배울까 하다가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액션 꿈나무가 되고 싶어서 태극 팔짱. 오, 예예. 예. 아, 잘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격화를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험한 역을 제가 맡았어요. 자. 오. 아,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품새와 또 격파 솜씨를 보여준 우리 하은채 배우에게 출중한 영화를 추천해드릴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물을 쭉 키워가지고요. 이제 6살 된 저희 푸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요. 동물을 계속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 학대나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진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뭐 돌고래 불법 포획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서 그거 뭐 큰 깨달음은 아니어도 작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보고 좀 큰 좀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추천해드린 오늘의 출중한 영화는 파닥파닥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거는 어떤 동물이 나오냐? 물고기. 물고기가 나와요. 네.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물고기도 엄연한 동물의 한 종류, 척추동물이고요. 우리가 은채 씨가 얘기한 동물이 아까 인간은 좀 이렇게 제외한. 네, 말 못하는. 그치, 말 못하는 게 어떤 생명체들을 일컫는 어떤 그런 은유? 카테고리? 그럴 테니까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영화가 시작되면은 고기잡이 배가 모여있는 어느 부둣가의 풍경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산 횟집이라고 적힌 또 간판도 보입니다. 자, 이 횟집의 사장님도 직원도 손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빨리 말해. 좀 들이지 말고. 수조 안에 있는 고등어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어머머, 어머 자기야, 나 고등어 먹고 싶어. 자, 아무튼 이 고등어는 고등어 좀 싱싱해 보이네. 죽은 듯 가만히 있는 옆에 다른 생선들과는 다르게 홀로 유리에 코를 쾅쾅 찧어가면서 수조 안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저씨, 고등어 빼곤 다 죽었나 봐요. 그게? 다 자빠졌네. 아저씨, 이거 오늘 들어온 거 맞는 거예요? 아유 참,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죠, 자유롭게 살다가 운 나쁘게 그물에 걸린 거야, 진짜. 양식장 이런 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회를 먹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어. 네. 오늘 아침에 횟집으로 오게 된. 고등어보다 먼저 수조에 살고 있던 생선들은 이런 고등어의 행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한심한데 바람을 까불고 있다. 그런다고 보이지 않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 난 여기서 나가야 돼!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놀래미가 좀 착해요. 근데 고등어는 필사적으로 벽에 자신의 몸을, 아직은 힘이 남아있는 이 몸을 부딪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수조 바닥에 있는 정화 뚜껑을 딱 열고 인상 팍 쓴 생선 한 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 정체는 바로 이 수조 안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1인자 올든 업치. 고등어의 행동이 거슬려. 딱 바라보고 있어, 올든 업치. 야, 여기서 살고 싶지? 비켜, 난 나갈 거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하더니 곧바로 고등어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버리고는 앞으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어. 그 후 고등어는 수조 안의 생선들, 동료 생선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가끔 횟집 주인이 병든 생선을 수조에 넣어주면은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편안해질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넣어주겠어? 먹으라고. 얘네들 먹으라고. 아유. 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올든 업치가 가장 영양가 있는 눈알부터 떼어먹어. 나머지는 살코기나 비늘을 뜯어먹는 동족 상잔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올든업치님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다. 유일하게 이 중에서 바다 출신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게 올든업치거든요. 네. 막 엉터리 수수께끼를 내. 정답은 50개다. 다리가 50개인 불가사리는 없다고! 너네 바보 아니야? 왜 이래? 1등이 꼴등의 꼬리를 뜯어먹는 엉터리 퀴즈를 낸 다음에 기행까지 저지르는 생선들입니다. 은채 씨가 고등어였다면 네. 어떻게 탈출하실 것 같은지. 그 현실에 타협해서 아.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려고 죽은 듯이. 네, 그렇게 노력은 처음에 그렇게 버티다가 아. 그리고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아 이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뭐냐면은 버티면서 좀 잡혀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패턴을 파악해야 돼. 그 수조 뚜껑이 열렸을 때 이 횟집의 주인이나 알바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펄쩍 몸을 날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성공을 해요. 네. 저 시퍼런놈이 수조에서 나갔다! 우드가에 바로 붙어있는 집이란 말이야. 저 안으로만 가면 돼. 네. 펄쩍 나왔어. 어떡해. 이제부터 이제 지옥의 행군이야. 네. 저기까지 어떻게든 내가 몸을 제목처럼 파닥파닥 해가지고 저... 가자. 파닥. 아, 보는데 네, 좀 우리 손에 땀이 막 나. 진짜 제발 바다로 가라. 근데 물고기가 그러니까요. 아. 땅에서 아무리 이게 뭐 부득가라지만 얼마나 전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허무하게 우리 고등어는 횟집 주인에게 다시 잡혀서 수조로 돌아오고 아, 맙니다. 진짜요? 내 물고기 인생 3개월하고도 이틀 만에 이런 놈은 처음 보네. 그래도 처음이에요. 저 밖으로 나간 물고기는. 완전 죽으려고 파닥파닥이구만. 파닥파닥. 탈출에 실패한 후에 있어요. 별명을 얻게 돼. 파닥파닥이라는. 그런 적 없는데. 이 고등어는 그저서 이제 호기심 많고 순수한 자기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놀래미한테 진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쪽으로 조금 내려갔을 땐 오징어 떼도 만났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하늘을 나는 물고기도 있었어. 우와, 얼마나 넓은데. 나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 그래도 바닥바닥이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다 출신과 양어장 출신은 다르다라고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올든 업체의 말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저때 올든 업체님이 그랬어요. 바다 출신은 다르다고. 아니야. 올든 업체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후에도 올든 업체의 권력에 맞서서 열심히 탈출 계획을 짜던 파닥파닥은 네. 킹크랩들이 유리를 깰 수 있다. 있겠다. 그래서 킹크랩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서 킹크랩의 수조로 뛰어들었다. 바닥바닥에 뛰어들었다! 날카로운 킹크랩들의 다리에 긁혀서 여기저기 상처가 난 것도 모자라서
그 모습을 보고서 짓궂은 남자아이가 파닥파닥을 붙잡아가지고 횟집 안에 어항수로 들어가게 돼요. 빨리 나가. 식용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는 우리 같은 관상용만 있는 곳이라고. 너 같은 식용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식용이면 식용답게 나가서 죽어. 그리고 참 슬프게도 금붕어들이 박대를 합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놀래미. 바다. 내가 킹크랩스도로 가서 도움을 청해보겠어. 난 파닥파닥이 말한 바다가 부르는 노래를 꼭! 킹크랩들의 수조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네. 조그만 놀래미가. 네. 생선의 권리에 대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한 네. 놀래미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다리를 가진 그리고 뭔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킹크랩들 사이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또 어항에 들어간 파닥파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지 결과적으로 이 생선들 중 한 마리라도 진짜 네. 자유의 바다를 나갈 수 있을지 저도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나 갈 수 있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몇 년 전에 극장에서 봤었는데 솔직히 한국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보는 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잖아요 네. 봤다가 완전 이러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거 만드신 감독님하고 그때 어떻게 잠깐 기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어쩌면 이거는 사실 인간들의 대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 이용하는 거가 너무 당연한 인간 세상에 대한 사실 은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소우주를 그려준 건데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근데 한편으로 분명히 말이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우리랑 소통을 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쩌면 일시적으로나마 물고기에 이 바다 생물의 감정을 이입할 정도라면은 하은채 배우가 얘기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동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존중은 당연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뭐 동물 영화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물고기라고는 일단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영화 설명 들으면서 그게 애니메이션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제가 사람이 물고기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궁금해요. 고민해야 할 수수께끼는 어떻게 하면 여길 나갈 수 있을까를 풀어보는 거야. 헐. 그런 애니메이션도 이제 못 본 지 좀 됐는데 한번 꼭 봐보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영화 얘기도 재밌게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은채 배우에게 감사의 의미로 무술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자 오늘 네. 오늘 말씀드린 영화 네. 파닥파닥 네. 또 당연히 보실 수 있고 네. 그 밖에 올레TV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잘 볼게요. 예, 올레TV 쿠폰.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채 배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네. 전하겠습니다. 무술쇼 시청자 여러분 저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해서 지금은 저를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앞으로 작품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고요 작품에서 만약에 저 보시면 반가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영화계 원석 같은 배우와 함께하는 꿈난 꿈녀의 출중한 영화 오늘은 하은채 배우와 함께 애니메이션 파닥파닥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술쇼 가족 여러분들도 이 영화 진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보셔도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나만 알고 싶은 보석 같은 배우와 함께 만나요. 네,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사랑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 올레TV